안녕하세요. 게임 플랜으로 돌아온 전소미입니다. 박수!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전 너무 잘 지낼 것 같고요. 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보고 싶으셨나요? Did you miss me at all? Yes, you probably did. Hi guys, I'm Somi and I'm back with my first... Not first, sorry. I'm here with my EP album, Game Plan. And I'm here to tell you what my plan is and what it will be in the future. And yeah, we'll just have fun talking about a lot of stuff. 네,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전소미 공식 유튜브와 틱톡을 통해서 진행될 전소미 컴백 카운트다운 라이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카운트다운 라이브가 끝나면 뮤직비디오 시청 후 애프터 파티 라이브도 이어서 진행될 거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에피소드를 얘기할 거니까 들어주세요. 이번에 짜잔 하고 돌아온 매력이 가득한 저 소미의 앨범 이름 다들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게임 플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코너인데요. 소미의 플랜 땅땅. 소미의 플랜은 말 그대로 컴백 전 소미의 플랜과 앞으로 소미의 플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먼저 컴백 전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저는 작업하는 거에 열중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작사랑 작곡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고 좀 여러 곡을 좀 써보자라는 마음으로 작사, 작곡을 열심히 해왔고 앨범 준비로 가득 찬 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꽂힌 거? 일단 요즘에 꽂힌 걸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오늘 저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 앞에가 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꽂히는지 뭐에 꽂힐 건지 뭐를 준비했는지 솔직히 말로 나열하기 너무 정신이 없는 하루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TMI를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의 TMI 저 오늘 눈 완전 빨리 떠졌어요. 어제 눈 완전 빨리 감았어요. 근데 저는 뮤직비디오 미리 보고 잤지롱. 한 번 더 보고 자고 싶어서 보고 잤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팩을 하고 피부 정리를 잘 하고 메이크업이 잘 먹혔다가 TMI일 것 같습니다. 소미가 두 번째 질문. 소미가 플랜을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플랜을 짤 때는 당당함과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 플랜은 이루어질 거고 이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할 거다 라는 이런 포부, 당당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밸런스 게임이에요? 3일간 빡빡한 플랜으로 전 세계 핫플레이스 순간이동 능력으로 다녀오기 or no 순간이동, no 플랜으로 하루만 자유시간. 저는 전 세계 핫플레이스 순간이동 능력으로 다녀오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no 순간이동, no 플랜으로 하루를 편안하게 지내는 건 보통 제 원래 일과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빡빡한 계획 속에서의 하루를 좀 보내보고 싶네요. 저 오늘 사실 기분 진짜 좋아요. 이렇게 전형적으로 막 진행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저 사실 기분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질문은 이번 앨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번 앨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냥 공개가 됐다는 것 자체이지 않을까. 왜냐면 진짜 신기하게 여러분 이게 이제 약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인 건지 진짜 너무 모르겠는데 저 하나도 안 떨리는 거 있죠. 그냥 기분이 너무 홀가분하고 행복해서 기대를 엄청 해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 있죠.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이번 앨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는 공개였어요. 도대체 언제 공개가 되냐. 이거 나만 알고 있기 너무 답답하다. 부르고 싶다 라는 마음이었어서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이번 앨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비주얼 그리고 색다른 컨셉이지 않을까. 저는 Fast Forward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좀 지적인 면이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이 좀 새롭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진짜 정말 많은 것들 또한 다시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제가 썼는데요. 그중에서 소미가 아주 아주 열심히 촬영한 컨셉 포토를 여기서 몇장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짜잔. 이 하트 착은요. 실제로도 처음으로 촬영했던 옷이었던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레드죠. 모든 하트 코르셋, 하트 목걸이 모든 게 하트였고 저는 레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강렬하고 예쁜 색깔인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 이 옷을 입고 나서 되게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TMI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옷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촬영을 하는데 계속 막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촬영을 했던 그런 옷이라서 재미있지만 손이 많이 갔던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 선글라스를 그냥 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 포토인데도 내 얼굴이 공개가 안 된다라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이거는 이제 그 블랙 버전인데요. 제가 주사위를 들고 있죠. 게임 플랜이니까 주사위를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원래 주사위를 좀 물고 싶었는데, 주사위가 너무 주먹만한 거예요. 진짜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물지 못해서 이렇게 들고만 있다는 게좀 아쉬웠던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나온 것 같고요. 또이 제 원래 머리 기장을 살려서 찍었던 촬영이라서 되게 좋아요. 그냥 내추럴한 모습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여기 보면은 헬로키티 스티커도 있는데, 이 스티커도 제가 직접 그냥 집에서 가져온 걸 여기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아, 붙인 이유? 붙인 이유? 푸뇽! 약간 피카부! 피카부!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컨셉을 보면은 저 헬로키티 스티커가 여기저기 좀 많이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 좀 유행을 하는 스티커인데, 뭐, 저희 여드름 패치처럼 그렇게 패치로 나온 건데, 의학적인 건 없고, 그냥 수딩 젤 같은 스티커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별 모양이랑 나비 모양이랑 엄청 붙이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헬로키티 버전이 나왔길래, 아, 이거 내가 붙이고 찍어야겠다 싶어서 붙이고 찍었습니다. 다음은요? 이거죠. 이게 메인이죠. 뮤비에서도 이 장면이 메인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바이크 사진이 제 컴백 전에 이미 유출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 이 캐릭터가 있는데 정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정말 이런 깨알 귀여운 포인트가 너무 많은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캐릭터도 사연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 사연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나중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코멘트를 할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거는 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건 이따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거야말로 정말 패스트 포워드를 정말 잘 표현한 사진이지 않나 싶은데 패스트 포워드는 딱 이런 컨셉이에요. 막 너무 핫한 느낌으로 가보자라는 마음은 없었는데 그냥 딱 시크하고 샤프하고 그런 지적인 느낌을 좀 내고 싶었던 노래와 컨셉이었는데 이 사진 또한 그렇게 잘 표현이 된것 같아서 좋아요. 이 머리도 여기 딱 뭔가 촥 붙은 것도 좀 마음에 들어요. 여기 점도 찍었지롱.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이렇게 사진들을 다 한번 봐왔는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착장, 헤매 또는 아이템? 착장별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일단 여기에서는 이 선글라스가 굉장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서 이 선글라스. 여기에서는 이 바이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아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다. 이 헤어스타일을 뮤비 찍기 전부터 상상을 했던 헤어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머리가 원래는 좀 짧아요. 그래서 그 짧은 기장을 냅두고 나머지 머리를 다 연장을 해서 짰는 거죠. 너무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짧게 다 뜨고 밑에는 이제 길게 해가지고 좀 멋있는 사람, 좀 특이한 헤어 스타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구현을 해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 보면 여기 허벅지까지 머리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 스타일. 그리고 이거는 뭐 헬로키티 스티커로 하죠. 그렇습니다. 각 사진별로 고른 것 같군요. 아 이거는 제 얼굴의 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사진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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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사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소미의 피지컬 앨범을 봐주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사진이 많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소미의 게임플랜 카운트다운 라이브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이 라이브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미니게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게임 마스터거든요. 이 게임플랜을 만든 사람으로서 게임 마스터니까 한번 도전해볼게요. 첫 번째 게임 이름은 한 호흡의 앨범 샘플러 텍스트 읽어보기입니다. 오! 이렇게 앨범 샘플러에 있었던 가사들을 한 호흡에 읽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 떨리네. 해볼게요, 나. 한 호흡에. In my pocket, 잔돈이 춤을 춰. My fella gonna... 노래를 부르면 아직 안 되지. 다시 해볼게, 나. 그냥 읽어볼게요. In my pocket, 잔돈이 춤을 춰. My fella gonna... 손은 눈부셔. The black is what I rap. The check is what I get. The ex 드는 964의 bank mirror에. How many lovers do I go through to find you? How many heartbreaks I take just to get to you? How many lovers do I go through to find you? How many fast forward? 이제 연락하지만 너 진짜 캐빌로니까 근처에서 숨도 쉬지만 내 산소 아까우니까 아무런 차도만 자당일 거야. 날 자꾸만 빼니까 무섭지만 또 멀리서라도 날 빛나게 해주나 어려우니까 잘 알아도 If I had known the sunrise would have turned rain in the afternoon I wouldn't have showed up if I were... 아, showed up까지 했어요. 아, 네 줄 남기고 제 도전? 제 도전? 더 빨리? 그러면 근데 이게 약간 예뻐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해볼게요. In my pocket, 잔돈이 춤을 춰. My fella gonna 손은 눈부셔. The black is what I rap. The check is what I get. The X 드는 quick side 빵면에. How many lovers do I go through to find you? How many heartbreaks I take just to get to you? How many lovers do I go through to find you? How many fast forward? 이제 연락하지만 너 진짜 개불러니까 근처에서 숨도 쉬지만 내 산소 아까우니까 아무런 차도만 사탕일 거야. 나 자꾸만 뵈니까 무섭지만 또 멀리서라도 날 빛내게 해줘. 나 어려우니까 너 잘 알아도 If I had known the sunrise would have turned rain in the afternoon I would have never showed up. If I had known the blue skies would have turned green and honeymoon would have never meant so much. Baby, the way you mess me ruin everything. Baby, the way you let me ruin. 했어요! 진짜 뜨거워. 내 마음. 와우, 팬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날 때 해보세요. 이렇게 속도 빨라도 되거든요. 우리 같이 해보자요. So, I want you guys to try too, okay? 하나, 둘. In my pocket, 잔돈이 춤을 춰. My fella gonna 내 손은 눈부셔. The black is what I rap. The check is what I get. The X 등 quick side back mirror. And how many lovers do I go through to find you? How many heartbreaks I take just to get to you? How many lovers do I go through to find you? How many fast forward? 이제 연락하지만 너 진짜 개별로니까 근처에서 숨도 쉬지만 내 산사 아까우니까 아무런 자도만 사탕일 거야. 날 자꾸만 뵈니까 무섭지만 또 멀리서라도 날 빛나게 해줘. 난 어려우니까 잘 알아도 If I had known the sunrise would have turned rain in the afternoon I would have never showed up. If I had known the blue skies would have turned rain in the morning would have never meant so much. Baby the way you let me.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The Way 솔직히 너무 많이 공개됐어. 나 마음 찢어지잖아. 여러분 The Way 관심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전 좀 슬펐어요. 너무 많이 공개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샘플 가사를 한 호흡에 읽어본 김에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들으면서 곡 설명을 짧고 굵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트랙별로 하이라이트 부분 듣고 곡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금금. In my pocket, 잔돈이 춤을 춰. Mouth full of gold, 내 미소는 눈부셔. The black is what I rap, the check is what I get. The X 들은 구역사의 back mirror에.
이 노래는 제가 작사에 작사 작곡을 다 이제 참여를 한 곡인데요. 이 노래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 금금금이란 가사가 제가 금이 많아요. 제 팔자가. 그래서 영감이 떠올라 가지고 난 진짜 금이 많으니까 금금금금금 많아. 난 뭐 태어난 연도도 제가 뭐 금 연도에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사를 쓰다가 아 그럼 좀 자랑 힙합 노래를 한번 써볼까? 내가 한 번도 작사 작곡을 안 해본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래핑이 좀 많이 들어간 노래이고 가사가 좀 재치도 넘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재미있게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 이로 시작하는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한번 봐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금금금 지금 하이라이트 공개된 부분 바로 다음 부분에 되게 귀여운 멜로디 라인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나나나나나나 이런 느낌이랍니다. 여러분들도 곧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Fast Forward입니다. 패스트포워드 타이틀곡이죠? 이 곡도 제가 작사에 참여를 한 곡인데 악기 사운드도 그러고 더운 여름에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의 노래이지 않나. 이 노래는 I'm very proud of the song because I have brought house and EDM back to our system. So I'm very excited and I hope you guys like it. And it's a dance track and it's very tropical so I think it goes well with the summer. So I hope it's your jam for the summer times. 네, 이 노래는 하우스 EDM을 제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테크토닉이라는 안무도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요소와 정말 시원시원한 안무와 너무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잔! 아주 색다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도 그러고 여러 부분에서 좀 재미있는 신선한 포인트를 찾아 보실 것 같은데 안무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챌린지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How many, how many, how many fast forward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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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딴따딴딴 뿜뿜 뿜뿜뿜뿜뿜 뿜뿜 노래가 뿜뿜 이거라서 근데 제가 이제 이거 그 챌린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가 그럼 제가 이걸 설명을 하는 법을 제가 터득을 했거든요.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거울 좀 보고 가실게요. 귀걸이도 찰게요. 준비 완료. 찌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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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걷로 하시면 좀 쉽게 외우실 수 있어요. 아 잠시만요. 거울 좀 보고 가실게요. 귀걸이도 찰게요. 준비 완료. 라고 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노래는 개별로. 이제 연락하지 마. 너 진짜 개별로니까 근처에서 숨도 쉬지 마. 내 산소 아까우니까. 자, 이 노래는 지금도 많은 호불호가 갈리고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걸 제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당황하셨죠? 너무 솔직한 가사에. 근데 바로 그 직설적인 가사가 포인트고 이것 또한 제 작사 작곡이니까 너무 저 막 걱정하는 말도 써주시지 마세요. 제가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재밌는 가사에 집중을 좀 뒀고 이 노래는 그냥 하나의 컨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가사는 또 얼마나 뒤집어지게요. 여러분들 이 노래 시작 좀 밖에 안 들으신 거예요. 이 노래 좀 있어요. 뒤에가 더 그렇다 보니까 재미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한 공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노래는 정말 제 노래라서 너무 좋은 행복한 노래입니다. 내가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한 노래가 개별로인 것 같고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뭐 가사가 개별로네. 하,
컨셉이라고 즐겨줬으면 해 라는 말로 가볍게 넘기고 끝내겠습니다. 아, 개별로 파트에서 개별로 그 티저 영상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 영상의 비하인드가 있다면 진짜 웃겨요. 이게 영상미를 보시면 모든 게 다 슬로우 모션인데 제가 립싱크가 맞잖아요. 그때 어떻게 촬영을 했냐면 배속으로 돌렸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 쓰게 부르니까 그러지 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연기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울고 있고 너무 이제 막 화가 난 연기를 하는데 입은 진짜 이제 연락하지 마. 쓰게 부르니까 그러지 마. 이렇게 촬영을 했던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 영상도 나중에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개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재밌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하니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How did you like F'd Up? Because that's one of my favorites. I would love to know, so write in the comments down below. 다음 노래는 Pisces, 자두입니다. 아무도 찾아 마 사탕일 거야 날 자꾸만 뵈니까 무섭지만 또 멀리 서라도 날 빛나게 해줘 난 어려운 애니까 잘 알아줘 자두는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제가 지금까지 직접 작사 작곡했다라는 노래가 세 개가 있잖아요. 금금금, 개별로, 자두. 근데 이제 이 개별로와 금금금은 제가 쓴 그 이후에 오빠들의 도움을 받고 노래를 좀 더 디벨롭 시키고 했던 노래이지만 이 자두란 노래는 거의 아무런 터치 없이 이제 그냥 제가 아예 풀로 작사 작곡한 노래로 나온 노래예요. 근데 이거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노래를 쓰게 된 계기가 제가 한번 재즈 페스티벌에 갔는데 그 당시에 날씨와 이 분위기와 사람들의 바이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고 내가 이런 노래 이런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 또 이 기억을 노래로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처음 쓰게 된 곡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에 대한 어려움을 자두맛 사탕에 사탕에 빗대어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자두맛 사탕 먹으면서 청포도도 있고 청포도맛 자두맛 먹으면서 혀 베인 적 다들 없으신가요? 저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 이 가사 좀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가 아마 넌 자두맛 사탕일 거야. 날 자꾸만 베니까 무섭지만 또 자꾸 베이니까 아픈데 근데 달달은 하고 이런 가사를 쓰고 아 나 좀 잘 썼는데? 라는 취함으로 한 이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 제목은 왜 Pisces이냐면 자두는 솔직히 제가 그 가사 한 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두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또한 그냥 그게 제일 저다운 제목일 것 같아서 자두라는 가사를 썼고 제목을 썼고 Pisces는 이 노래 전개가 좀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좀 왔다 갔다 하고 It's all over the place. So and the lyrics as well.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안 하고 사랑은 달라 하는데 사랑 받고 싶진 않고 이게 뭐야? 한데 이게 딱 Pisces이라는 별자리 이제 Pisces의 사람들의 특징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Pisces이라는 제목을 영어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Pisces의 성향에 맞게 좀 어질러져 있고 여기저기 다 튀어 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지금 너무 받아버리고 있는 The Way 들어보실게요. If I don't know the sunrise, would it turn rain in the afternoon? I would have never showed up. If I don't know the blue skies, would it turn gray? Then the honeymoon would have never meant so much. Baby, the way you left me. 레트로한 신스팝 장르의 곡인데요.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함께 들어가서 좀 레트로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곡인데 이 노래는 It's one of my favorites too. I really love this song. It's actually my dad's number one favorite.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거의 처음으로 다 완성됐던 노래였었어요. 근데 비하인드가 있다면 앨범 이 노래들을 다 넘기기 전에
뭔가 다시 한번 Baby the way를 좀 처절하게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the last second we re-recorded that part with more emotion.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제 녹음을 하기 제일 잘했던 것 같고 뭔가 처음으로 뭉치들이 좀 감정선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노래일 것 같아서 리액션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듣기 좋은 상황을 추천해달라고요? 이 노래도 헤어지는 노래인데요. Baby, the way you left me ruin everything. 야, 너가 그냥 내가 망가질 수 있게 만든 이 모든 것들 진짜 어떻게 그러냐 이런 노래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곡들로 똘똘 뭉친 우리의 게임 플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다 전곡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고 들으시길 바라고요. 아, 자, 그럼 벌써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은데 말이지. 아, 그럼 가사 한호흡에 말하기 게임에 이어서 다른 게임을 해볼까 한대요. 다른 게임은 이모지 퀴즈라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뭉치한테 이모지로 많은 것들을 스포를 해왔었잖아요. 어려웠었나요? 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역으로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라서 뭉치들이 속 시원해 할 것 같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노래 이모지인 거죠? 아, 지금까지 발매된 제 노래와 발매 예정인 노래의 가사 이모지로 만들어주셨구나. 아, 어? 마사지를 받는다고? 어? 춤을 춘다고? 립스틱. 너 마사지 산으로 갈래? 춤출래? 뽀뽀할래? 뭐지? 내 모든 노래? 아! 어질어질? 어질어질 아니에요? 힌트 주시면 안 될까? 이게 무슨 노래? 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덤덤. 덤덤이구나. 아니 너 머리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아 이러고 있는데 춤춰요 덤덤. 아 이건 제가 못 맞췄네요. 너 마사지해서 너무 힘들었다. 아 덤덤이었다니 말도 안 돼. 뭐야. 다음은 뭘까? 아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안 돼? 머리 아파, 너 들어오지 마, 내 집에. 문 닫혔어. 이건데? 그런 노래가 나 있나? 어? Oops, you're not invited? Birthday? Birthday야? 아! Oops, you're not invited. You're not invited. You're not invited. You're not invited. Good, good. 맞췄습니다. 다음은, 아. 어? 이거는 이거다? 이거 뭐야? Why is this math time all of a sudden? A heartbreak equals a microphone and a no? Any... 아, 봐버렸네. 언니들이 열심히 막 이렇게 해줬네. 반쪽 같은 소리 하지 마. 엑소 엑소 반쪽 같은 아 같은 Oh my god. You guys are so basic but that's why it made this even harder. Oh my god. 반쪽 같은 소리 하지 엑소 엑소였답니다. 이걸 어떻게 아 나도 우리 뭉치한테 이모티콘 줄 때 이런 느낌인가? 미안해. 나는 그래도 알려주려고 한 건데 이거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거. 다음은 개별로 안 봐도 돼 개별로 이제 연락하지 마
너 진짜 케어만 먹을게. 나 진짜 그 노래 잘 쓰지 않았어요? 정말 속 시원하지 않아요? 유치한 것 또한 포인트야, 뭐일 때. 게임 후 소감. 뭉치 좀 어려웠겠다. 나는 뭉치한테 스포한다고 이렇게 여러 번 이모티콘을 했던 거였는데 너무 어려우셨겠어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난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거니까 저는 노력 안 할게요. 뭘까? 흠, 사랑했어. 어디 갔어?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 맞았네? 뭐지? 하, 내 짝은 언제 오나? 왔어? 너 내 짝이야? 한번 너 들여다볼게. 아, 너 진심이구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팬분들이 맞춰보시는 걸로 이 문제는 미스테리로 남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곡의 어떤 가사인지 잘 추리해서 SNS를 통해 맞춰주시고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상품은 제가 사인한 포스터를 액자에 넣어서 안전하게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퀵 배송! 이번 앨범 구성품 미쳤다리. 이걸 내가 왜 아냐고? 나 또한 늘 회의에 참석했거든. 퍼즐을 비닐봉지에 넣는 게 나을까요? 종이봉투에 넣는 게 나을까요? 종이봉투요.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거에 다 참관을 했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앨범을 보시면 그냥 내가 작업한 노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다 그 DIY된 상품을 만나보시는 거니까 많이 이뻐해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버전 중 어떤 버전이 더 좋은지?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저희가 사진을 아까 초반에 엄청 많이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드랑 블랙이 있잖아요. 레드는 상큼할 것 같고 블랙은 좀 시크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이게 그렇지 않다? 상큼할 것 같은 레드에는 멋있는 사진이 좀 더 있을 수 있고 상큼하지 않고 시크해 보이는 블랙에서는 더 귀여운 사진들이 있다고. 어떡하지? 나도 몰라.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제가 좀 힘을 써서 좀 머리를 써서 두뇌 게임을 한 후에 결정된 포토카드들이 있거든요. 왜냐? 그때 엑소엑소 때 피 튀기는 스페셜 포토카드가 너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은 내가 이럴 때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이번에 스페셜 포카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귀여운 걸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지 좀 많이 궁금하고요. 영어로도 앨범을 소개를 하자면 There is a black and white version and a red version and it looks like playing cards because it's the whole concept game plan if you know what I mean. And a lot of people ask me, Sumi, should I get the red version or should I get the black version? But it's really hard because I did take a lot of photos and I had two concepts in general. Some chic ones and some cutesy pretty ones. And as you could see, the black one is chic and the red one is really pretty. So you might think that the pretty photos will all be in the red ones and the chic photos will all be in the black and white version, but it ain't. We mixed them up all together, so you might have to just get both of them. Self-promoting queen. I'm sorry, but you won't regret it at all. 네. And please look forward to my photo cards because I did a lot of weird stuff on that too. 이번에 1년 10개월 만에 컴백인데 제 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군대 갔다 온 거랑 똑같더라고요. 저 군대보다도 더 오랜만에 컴백인데 기다려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 저는 진짜 말 그대로 너무 홀가분해요. 그래서 우리 뭉치들도
내가 준비한 작업물 진짜 기똥차니까 어디 가서 기 안 죽고 나 손뭉치야 할 수 있게 열심히 앞으로도 더 할 테니까요. 일단 지금 곧 나올 나의 게임 플랜 많이 들어주고 많이 사랑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앨범 발매 기념 소원이 있다면? 발매 기념 소원? 나는 발매된 것만으로도 소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스페셜 카드의 반응이 솔직히 너무 궁금해. 스페셜 포카 반응 진짜 궁금하고 이 포카용 셀카를 찍잖아요. 그때 저는 예쁜 셀카도 예쁜 셀카인데 그 레어한 포카에 조금 더 중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뭉치들의 반응이 좀 더 궁금합니다. 이번 앨범에 대한 팬분들 반응이 어땠으면 좋겠나? 그냥 벅차오름이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뭉치들 너무 오래 기다렸고 You all deserve to be happy and satisfied and proud of my work and I hope you do. 그래서 행복해 했으면 좋겠고 막 여기저기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 새끼당 약간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말랑콩떡 강아지 잘한다 인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말랑콩떡 강아지가 이렇게 좋죠? 말랑콩떡 말랑한 거 좋아하고 떡도 좋아하고 콩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 심지어 고양이를 더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보다. 근데 말랑콩떡 강아지가 뭔가 좀 기분이 좋아서 우리 말랑콩떡 강아지 멋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패스트포워드 로고 어떤지 이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네온 사인인데 딱 보니까 제가 집에 가져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고로도 어떠한 제품들이, 어떠한 물건들이 어떻게 포장이 되고 디자인이 되어 있을지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그러면 지금 작가님이 살짝 타이핑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우리 좀 편안한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번 앨범 개별로 난 너무 좋아. 개별로 진짜 인기 많아져서 진짜 좋아. 그거 제가 옛날에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가가지고 선공개로 잠깐 불렀던 곡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스포를 좀 할까요? 어차피 조금 이따 나오는데 개별로 스포 좀 해줄까요? Baby 너는 악몽이야. 여기까지. 안 되겠어. 나 유감이 up. 이모지 기지? 기지래.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 여러분들은 좀 아시겠어요? Do you know what song this is? Because I have no idea. I'm thinking about it. Thinking about my lover? Where is my lover? Magnifying glass. Where is my lover? Oh, there you are. Or is it, is my lover really here to love me? I have no idea. 영어 가사? 영어 가사입니다. 영어 가사래요. 영어 anymore the way? Anymore the way? 뭐야? Please tell me what the song is. I have no idea. Can you write it down in the comments? 진짜 안 알려주셔, 나. 나 안 알려줘. 알려주... I'm clueless. 저는 절대 모르겠어요. 지금 반응이 궁금할 테니 댓글 읽을 수 있게 해주시겠답니다. 제발 저 좀 알려주세요. 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 안 된다고요? 왜 됐다 안 됐다. 나 이따 트위터 볼 거야. 내가 트위터 다 보고 있다고. 근데 왜 그렇게 놀라는지 모르겠어. 다들 귀여운 말만 하던데.
왜 다들 선배 안 돼? 너 혹시 내 트위터 친구 아니지? 맞는데? 나 자네 팔로우 한다고. 댓글 들어오시겠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 Do I ever cross your mind? Oh! No, I don't think so. It has a magnifying glass. Ah! What you waiting for? 솔직히, just tell me what you waiting for. Is it? I have no idea. How many lovers do I go through to find you? Yeah, I think that's it. I think that's it.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the way 맞는 것 같아. How many lovers do I have to go through to find you? Game over. 소미야 너무 오랜만이야. 소미야 개별로 좋으니까 걱정 마요. 자기야 나 걱정 안 해요. 너무 좋아요 오히려. 이렇게 의견 갈리는 것도 또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사람들 정말 생각하는 것도 다 너무 다르고 기준점도 다르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댓글 좀 읽어볼까요? 읽어봐도 될까요? 소미야 진짜 너무 사랑해.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패스트포워드 스포해주세요. 아까 버블에 내가 살짝 스포를 했는데 너 구독 안 하고 있구나. 아까 난 살짝 스포했는데 구독 안 하고 있구나. 구독해주면 스포한 거 들을 수 있는데. 패스트포워드. Girl, you're the one stop, got it all. Diamond kiss, head to toe. Sunshine, got the glow. Need you bad, never go. 꽤나 많이 해버렸어. 너무 흥분해서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아. 멈춰, 그것까진 안 돼. CPR. 기분이 내가 좋다. 아, 그러면 그것도 해볼까요? 각 곡별로 언제 들으면 좋을지 상황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금금금. First day of school. 등교 첫날에 금금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In my pocket. 잔돈이 춤을 춰. 나 여기 너네 아무도 몰라. 근데 나 지금 self-confidence 대박이야. 너네 친구하고 싶어? 오케이. 친구하게 해줄게. 약간 이런 바이브로 금금금은 엄청 self-confidence과 satisfaction이 굉장히 많은 노래예요. 많이 만족하고 있고 많이 좋아하고 있고 나 지금 난 멋쟁인데?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뭔가 학교 가기 전에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노래 어떤 노래를 듣느냐가 굉장히 저의 감정에 많이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노래를 들으면 좀 당당하고 기죽지 않고 학교 첫날에 등교를 멋있게 하고 멋있게 그냥 의자에 잘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So maybe the first day of school. Next is fast forward. Fast forward is, you know, maybe at clubs, somewhere festive. 뭔가 이 노래는 컨셉 가사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기보다 하우스 EDM 자체가 너무 신나는 곡이고 근데 또 트로피컬 막 이런 느낌으로 풀어낸 곡이기 때문에 여름에 클럽이나 뭔가 그런 페스티벌이나 좀 놀러 가실 때 바람 막 맞으면서 막 햇빛 쫙 있고 이런 좀 자유로운 노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다. The fast forward, 바람 맞으면서 과속은 안 되염. 그리고 다음 노래는 개별론데 개별론은 언제 추천을 해드리냐. 오늘 헤어졌어. 어제 헤어졌어. 아니면 헤어진 사람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어. 개별로 당장 들으세요. 그 상대가 원망스러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로는 정말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컨셉으로 똘똘 뭉친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대신 말해줄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노래는 딱 그냥 그런 상황밖에 없는 것 같아요. 헤어졌을 때, 근데 딱 헤어졌을 때는 the way가 좀 더 맞을 수도 있어. 헤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슬픔이란 감정을 없어지고 원망과 분노가 생겼을 때 듣기 좋은 노래일 것 같아요. 자두, Pisces는 뭐 일요일 아침에 처음으로 듣는 노래로도 괜찮고 아니면 저는 딱 재즈 페스티벌 가서 그런 자유로운 느낌과 이런 시간에 속박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 좋다, 여유롭다 라는 때에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여유롭고 싶을 때 시간에 속박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간다 라는 감정이 들 때 한강에서 피크닉 할 때 이럴 때 듣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두는 개별로 우리 못솔들은 불가능하겠네. 아니야, 뭐 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렇게 개별로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개별로 두고 싶거나 쟤 별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상황에 맞춰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테크토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그게 한창 붐이고 유행을 했었을 때 저는 아기였어요. 약 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테크토닉이란 장르를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패스트포워드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이 패스트포워드라는 이 테크토닉을 넣을 생각을 하셨지? 라는 아이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기할까? 여러분 저 이거 안무 누가 만들었어요? 알고 있죠 다들? Who is responsible for this choreo? You guys all know. 진짜 너무 천재 아니에요? 그냥 안무 선생님으로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덤덤 때도 저희 정말 티키타카가 잘 맞거든요. 저희 대표님과 저는 정말 티키타카가 잘 맞는데 야 막 이런 거 해볼까? 아 아닌가?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지금 당장 해볼게요 하면서 제 걸로 바로 만들어버리는 이 약간 이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 말씀하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기한테 너무 크레딧 주지 말라고 아 좀 부끄럽다고. 근데 이거는 내가 자랑스러워서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테디야? 맞아. 우리끼리 비밀. 맞아. 이거 안 보셨으면 좋겠다. 진짜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거든. 자기 좀 부끄러우시다고. 근데 갓테디님? 맞아. 알고 보니까 노래만 잘 만드시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틱톡 그런 식으로 이제 테크토닉이라는 장르를 패스트포워드에 넣기 시작했는데 이번 틱톡 챌린지에서 성공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전 아직 챌린지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챌린지를 하고 계신 영상들을 보고 제가 정말 입이 귀에 걸렸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귀엽고 이 장르를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 챌린지라는 말 자체가 도전이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게 도전의식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온 춤을 계속 그냥 따라 쳐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테크토닉이라는 안무는 정말 저에게도 챌린지였고 많은 분들께서도 신선하게 느낄 춤일 것 같아서 정말 이거야말로 챌린지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많은 분들께서 테크토닉을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테크토닉 잘 추는 비법? 알고 보니까 이게 이 뒤꿈치에 있더라고요, 포인트가. 봐봐요. 제 발만 좀 약간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발, 약간 이 동작. 그래서 약간 쿵쿵쿵 약간 뿡뿡 이게 약간 팔자가 있어야 돼요.
약간 팔자에서 콕 치는 게 있어야 되더라고. 이게 약간 지금 치마 입고 좀 약간 추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담요를 덮긴 했는데 약간 요런 안에서 밖으로 안으로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힐이 너무 높아서 제가 그렇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좀 이거 맞냐 하는 게 정확한 테크토닉이고 그게 멋있는 겁니다 라고 배웠어요.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아, 언니, 나, 언니, 나 지금 너무, 아, 아, 언니. 아, I am so nervous. 어, 근데 10분 남았다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my heart is racing. My God. 소미, oh my God. 10 minutes left. I know. World tour when? Maybe soon. Maybe just a little bit more music. And yeah, I think I'll be ready for a tour. Because 딱 이제 보면은 이제 노래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 앞에서 등장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나 약간 얼굴 빨개지고 있는 것 같아. 약간 그쵸? 여기가 조금 약간 여기가 약간 발그레해져서 I think my butterflies in my stomach. Oh no. 아, 눈물 날 것 같다고? 그래, 진짜 뭉치들은 눈물 날 정도로 진짜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근데 진짜 눈물 날 정도로 기가 막히잖아, 진짜. 이제 끝내야 된다고? 아, 싫어. 8분이나 남았는데. 진짜 기대돼? 진짜 너무너무 기대돼? 하, super shy, oh my god. 6시서, okay. So, okay. I have to leave, I have to go. Today is going to be a crazy day for me. And also for you, I hope. 오늘 이제 진짜 정신 없을 예정인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 나를 잊지 않았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사랑하고 우리 트위터에서도 소미 해시태그 생긴 거 봤어요? 이거 많이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분 좋더라고. 이렇게 하트가 옆으로 있는 거 보니까 이쁘더라고. 더블랙 프로모션 돌렸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좀 많이 써달라고 우리 그지?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늘 하루의 주인공이 되보러 가야 합니다. So it was fun. It was great chatting with you all. Hope you guys love game plan. And I love you. 이것도 짧게 얘기할까? 저 지금 캡처카임 가질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말해주고 싶은 게 이게 왜 game plan이냐. As you could tell, listening from the highlight melody, every song has a different concept and it all has a very strong character of its own. So it doesn't really vibe into an album. It doesn't have the same vibe and they're just all different. And that's why we made it game plan because every song has a strong character and it's just very different genre-wise. So that's why we named it game plan. I just want to let you know before you go listen to the whole album. And 네, 아, 우리 뭉치들은 알지? 내가 아까 버블로 이렇게 썼는데. 어, 게임 플랜의 이유는 각자 노래가 너무 달라서이고 어, 난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그래서 빨리 캡처 타임 가지고 나는 떠나보도록 할게. 아, 캡처 타임 가질게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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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unserious. 자, 이렇게 끝내기 아쉬운 여러분들과 저의 시간 이제 끝내야 해요. Oh my god, guys. 어떤 마지막으로 뭐 무슨 포즈 하나 더 해줄까? 무슨 포즈 하나 더 해줄까? 응. 시간이 없어. 자, 이렇게 끝낼 순 없죠.
잠시 후에 더블랙 채널에서 패스트포워드 뮤비가 공개되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라이브 끝나시자마자 화장실 잠깐 다녀오시고 물 한 컵 잠깐 마시고 바로 다시 TV 앞으로 핸드폰 앞으로 바로 돌진. 오케이? 알겠습니까? 전수미 유튜브 채널에서 애프터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요? 그건 비밀입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만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선미였습니다. 안녕! 빠이 가이즈! Nice talking with you all! Now I have to go! Oh! And I will be looking, watching all of your reaction videos. So say something nice. Bye! Love you!